한입 베어물면 쭉 늘어나는 건 짭조름한 맛, 고소한 감칠맛. 바로 치즈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넣어 먹어도 맛있다. 한입 먹어보면 바로 느껴지는 이 기름진 맛. 당뇨에 영 안 좋을 것 같은 치즈. 그러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 만큼 당뇨에 좋은 치즈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아보았다. 치즈, 과연 당뇨에 좋은 치즈도 있을까요? 김본TV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 근데 방도 그 작품 걸려갖고. 나는 전생에 쥐였나봐. 왜 이렇게 치즈가 맛있지? 무슨 헛소리야? 치즈는 누구나 맛있지. 근데 당뇨 걸리고 나서 거의 못 먹었네. 금단 증상이! 아, 치즈 먹고 싶다! 쭉 늘어난 치즈 먹고 싶어. 근데 또 어디서는 치즈가 건강에 좋다고도 하던데. 에이, 치즈가? 나도 치즈 좋아하긴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그래. 치즈, 유제품인데? 유제품하면 건강에 좋은 거 상식 아닌가? 그래도 짜고 기름지니까 말이지. 찝찝한데? 찝찝한 이 치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제품, 치즈, 당뇨인들의 골칫거리죠. 건강해 보이는 이 유제품, 근데 먹지 말라는 의견도? 도대체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유제품들, 유지방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들 하죠? 맞아요. 당뇨인이 유제품을 피해야 하는 원인? 바로 유제품에 함유된 유지방들인데요. 이 유지방, 62%의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뇨의 원흉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포화지방. 그러다 보니 치즈, 이것도 당뇨인이라면 고민하게 되죠. 어쩔 수 없죠. 에이, 치즈 못 먹는다고 죽나? 그냥 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치즈, 당뇨인들 드실 수 있다니까요. 우선 유지방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죠. 2018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유지방과 J형 당뇨병 발병의 상관관계 연구에 의하면 유지방을 섭취할 경우 당뇨 위험이 30% 감소. 또한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유제품에서 발견된 트랜스팔미톨레산이란 성분이 항당뇨 성분으로 당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어요. 오호! 우선 유지방 걱정은 덜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포화지방 조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치즈, 짭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거죠. 당뇨인들, 나트륨 관리도 해야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거꾸로 말한다면 포화지방, 유지방의 함량이 낮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치즈라면 이거 당뇨인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요? 근데 그런 치즈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치즈 종류들, 이런 치즈 종류 중에 저지방, 저나트륨 치즈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진짜요? 어떤 치즈인가요? 우선 추천하지 않는 치즈부터 지워보죠. 바로 가공치즈입니다. 쉽게 말하면 흔히 저희가 보는 사각형의 치즈. 이런 가공치즈에는 산도 조절제 같은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우선 피하는 게 좋죠. 치즈 하면 가장 많이 드시는 치즈 종류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추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치즈는 바로 코티지 치즈. 조금 낯선 치즈인데요. 건강한 치즈의 대명사로 GI 지수는 30이야. 치즈 종류 중에서 지방 함량이 제일 낮으며 나트륨 함량은 체다 치즈의 절반. 칼로리 또한 매우 낮아요. 물론 치즈답게 각종 영양소도 풍부하고요. 생긴 건 꼭 비지처럼 생겼는데 리코타 치즈랑도 비슷한 것 같고? 그 리코타 치즈 또한 추천하는 치즈입니다. 염분과 지방 함량이 낮은 치즈죠. 9가지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과 미네랄, 셀레늄 등 단백질의 함량도 높은 편이다 보니 당뇨인들에게 좋아요. 리코타, 코티지, 자주 먹는 치즈 종류는 아니네요. 그리고 이 치즈 또한 그럴 거예요. 크바르크 치즈입니다. 쿼크, 크박, 익는 방법도 다양한 이 녀석.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치즈인데요. 치즈 종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과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치즈예요. 아니 잠깐만요. 코티지건, 크바르크건, 이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먹을 수 있는 치즈.
라고 소개드리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치즈는 다릅니다. 구하기 쉽고 자주 먹는 치즈? 바로 모짜렐라 치즈예요. 모짜렐라요? 이건 진짜 아니다. 누가 봐도 아니에요. 물론 흔히 음식 토핑에 넣어 먹는 탈지분유로 만드는 가공 모짜렐라 치즈를 말하는 게 아닌 생 모짜렐라 치즈를 말하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새 치즈보다 지방 함량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러나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점, 나트륨의 함량의 경우 앞서 치즈 종류들보다 적은 점, 당뇨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각종 비타민 B 또한 풍부하기까지. 의외로 먹을 수 있는 치즈들이 잔뜩. 오케이, 오늘 저녁은 치즈로 결정. 물론 주의하셔야 할 사항, 앞서 설명드린 치즈들이 다소 건강하다 해도 무시하기 힘든 지방과 나트륨, 칼로리가 함유된 점, 건강한 치즈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꼭 양 조절해서 현명하게 드셔야 합니다. 당뇨인이 먹을 수 있는 치즈, 의외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하기 쉬운 치즈는 한정적이죠. 소개한 네 가지 중에서는 리코타, 모짜렐라 정도. 식단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건 건강은 당연. 매일 먹는 식단인 만큼 구하기 쉬운지도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가볍게 구입할 수 있는 치즈, 당뇨 식단으로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언제나 당뇨인을 응원합니다. 김본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